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입추가 지났는데도 꽤 더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오신다고. 오늘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그러세요? 예. 저희가 이 구술 취지는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우선은 좀 최근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언론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이렇게 요즘 선거 관련된 인터뷰도 잠깐 하신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큰 활동은 요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을 좀 요새 주십시오. 편안히 놀고 있습니다. 가끔 바둑이나 두고 산에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가고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술 막걸리 몇잔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약주하세요? 조금씩은? 조금 이야기는 많이 하는 편이죠. 약주 좋아하시는군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불교 관계 활동 많이 하셨던 그 인재연수원인가요? 불교. 뭐, 그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좀 맡아서 했고, 광주전남 향우회장도 좀 맡아서 했고, 그간에 빚을 많이 친 것이 있어서 일부 빚좀 갚는 심정으로 맡아서 봉사했고, 이제는 이제 전부 손 떼고 자유인이 돼서 편안하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일은 다 줄이셨군요. 좀 아까 빚이라고 하신 거는 그동안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말씀이시죠? 그 선거 치르면 많은데요. 엄청난 빚이에요, 그걸. 잘 알겠습니다. 저 이제 본론을 여쭙기 전에 좀 살아오신 그 이야기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38년에 순천에서 출생하신 걸로, 맞습니까? 고등학교까지 순천에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까지의 어린 시절 잠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모님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공부한 거 생각하면 요 사이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놀라울 정도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공부하기보다는 주로 놀면서 학교 다녔지 않냐 싶은 생각이고요. 저는 순천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순천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순천에 그때 사범학교가 있었습니다. 3년제. 사범학교 병설중학교가 있어서, 병설중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사범학교 들어가서 1년 수료한 다음에, 아무래도 선생을 하기가 싫어서 순천고등학교로 전학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은 순천고등학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이 농촌에서 뭐 중농이라고 생각하면 중농 정도는 뭐 먹을 만큼 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가족 생활은 할수 있을 정도의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또 아버님은 이 지방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봉직했기 때문에 생활에 별로 어려움은 없었고 사실은 제가 이남 이녀의 이녀 중에 맏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12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나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표현으로 귀한 자식이셨겠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커가면서 부담도 상당히 되대요. 부모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남 이녀라고 그러셨는데 그 여자 형제분들이 누님이 되시겠네요. 누님들 두 분이 계신 데다가
셋째로 마다들로. 네. 왜냐하면 우리 그 형제들이 4년 터울로 전부. 그러니까 12년 만에 네, 12년 만에. 아, 그러셨군요. 아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놀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다고. 순천고등학교 아무나 가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명문이잖아요. 사실 들어가기는 그 입학이 그때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3학교였어요. 이 3년제 3학교를 졸업하면 국민학교 교원 자격을 주고 그때 군도 면제가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다가 특히 장학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 집안에 애들이 많이 몰려서 시골에서는 사범학교가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죠. 그 대신 사범학교를 들어가서 4년간, 그러니까 이 병수 중학교하고 사범학교 1년 공부를 했는데, 4년 동안 교과서를 절반 이상 갓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어떤 면에서, 국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자세, 인성, 이런 쪽에 교육이 집중되고, 의학이라든가 뭐 수학 이런 쪽에 이 공부는 상당히 소홀히 됐어요. 그런데다가 뭐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심하게 닥달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마음대로 놀면서 학교 다녔죠. 그러셨군요. 그래도 재밌게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분들은 많으셨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사범학교를 그 4년간 다닌 결과는 선거를 치르면서 덕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 그러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순천에 이 선거 출신들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타지도 많이 가셨구나. 타지로 많이 갔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시골에서 면장이나 이장이나 뭐 공무원 하는 사람, 면장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거 하려고 대기 기대하는 사람들, 거기가 여권에 몰려 그렇죠. 있는 반면에, 이 사범학교 출신들은 뭐 시골까지 전부 국민학교가 있는 데는 전부 배치돼가지고 있고 또 교원들이 그렇게 여성보다는 야성이 조금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 사범학교 선후배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고등학교를 전학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사범학교 1년 다니시고 순천고등학교 2, 2년 초에 3학년 다니시고. 이나.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재밌게 노셨다고 그러지만 또 성대 진학하시잖아요. 이제 놀다 보니까 네. 그때가 성대는 2차였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후기 중에 제일 높은 학교였잖아요.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아산성대 가서 재밌게 논 덕택이죠.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재수하실 때부터 서울로 올라오셨나요? 재수할 때도 저 시골에서. 아, 거기서 계셨고요. 법학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글쎄, 어쩌다가 법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봤던 검사와 여선생이라든가 그런 영화나 그뭐 소설 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았냐 싶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법 쪽 가야겠다는 생각이
입학,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까지 부도졌죠. 네.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조금 후회도 한 적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간 길이니까. 네. 그러면 대학 다니시면서도 이제 졸업을 하면 법조계로, 그러니까 이른바 고시를 보실 생각으로 대학을 다니신 거죠? 그래야 대학 가서도 한참 놀다가 이제 고시를 하지 않으면 법조계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이제 고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늦게 시작을 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이 좀 늦은 편이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 대학 다니실 즈음인 것 같은데요. 그 60년 4.19 혁명이나 61년 5.16 군사정변이나 이걸 대학 시기에 겪으셨나요? 4.19를 우리는 졸업 후에. 아, 졸업 후에요. 네. 네. 그럼 그때는 고시 공부하고 계실 때인가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직접 참여하신다거나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하시기가 조금은 어려우셨겠네요. 직접 행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네. 정신적으로는 많이 참여를 하고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고시 공부는 그때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요즘같이 뭐 이런 고시원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이 대학 졸업하고 전 3년 있다가 합격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뭐 절에도 두 번 예. 가서 했고 한데 그래도 가장 효과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데는 도서관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절간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처음에 이 일리주일은 상당히 머리에 잘 들어가고 공부가 되는데요.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아무리 하루 내 책 가지고 실험해봐야 머리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도서관에서는 이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이 경쟁자가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 권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아무래도 도서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도서관이 지금처럼 또 많지는 않았죠. 그래요. 예. 주로 가셨던 데가 있나요? 도서관 중에? 뭐 서울에서 이제 그 뭐야 중앙도서관. 그때 남산에. 네.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저 신당동에 있는 사설도서관 한 군데 있어서 이제 거기도 좀 다녔고. 네.